다니엘 후아요. 오늘은 이사야 28장 11절.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. 로마서 8장 26절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방언은 너의 새 치아의 능력이 아니다. 말씀을 사단은 죄를 잊어버리게 하고 죄를 생각나지 않게 망각하게 하기 위해 더 강력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한다. 주님, 게으른 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 합니다. 주님,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, 주님,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 알게 생각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. 오늘 하나님 예전에 주술적인 기도를 했던 것 회개합니다. 아버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사단은 꼬아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. 주님, 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기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도와주세요. 주님,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자서전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, 아버지, 나의 죄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. 아멘.